그래서 일단 6인데 6부터 먼저 볼까? 오케이, 오늘의 꼬 골고루 했네요. 자, 뭘 배웠냐면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 배웠어요. 어떻니? 그래서 어떤 시가 쭉 쓰일 거야. 어떤 시가.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려면 필요한 게 뭐다? 어떤을 어떻다고?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뭐뭐뭐 세 가지가 있는데 M, R, 그렇죠. 근데 U랑 같이 쓰는 건 U is야, U M이야, U R야. You are죠. You are는 그냥 너는 어떻다 할때 쓰는 거고,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볼 땐 you are를 뭐로 바꿔야죠? 그렇죠. Are you? 해야지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렇죠. 넌 졸리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되는데? Are you sleepy? 라고 물으면 되는데, sleepy의 뜻은? 졸린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어? Are you sleepy 말고 You are sleepy 하면 이건 뭔 뜻이야? 그렇죠. 어떤 시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 졸린다가 됐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졸린다가 아니고 뭐니까 너는 졸리니이니까 얘를 요렇게 바꾸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줄 수 있고, 문장의 시작은 항상 네 문자, 문장 중간에는 두 문자로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Are you sleepy? 졸리니? 네. Are you sleepy? 그랬더니, 아, 또 계속 물어보네.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happy의 뜻은 계속 어떤 시죠? 어떤 행복한, 어떤 졸린.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넌 슬퍼 보인다가 뭐였더라? You look sad. Sad의 뜻은 무슨 시죠? 그래서 look 뒤에 look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란 뜻도 있지만 거기는 없어. 보인다란 뜻이야 여기서는. 그리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왜 시험 치고 항상 패드 하고 체크해야지. 됐습니까? 네? 네, 뭐래? 뭐라고? You look sad. 그래. 오케이. 그다음 넌 피곤해 보인다. 묻는 거 아닌데. 대충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넌 피곤해 보인다. 오케이. So you look tired 어떻게 쓰면 되지? 그렇죠. 오케이. Tired의 뜻은 피곤한이란 어떤 시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Tired. You look tired. 자, 미안, 나는 바빠.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오케이, 그래서 I am busy 보겠습니다. I am busy. 일단 busy의 뜻은 어떤 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랑 합치니까 이렇게 무슨 뜻 됐다? 바쁘다. 그럼 너는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you busy? Yes, I am busy. Okay,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뭘 같이 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하겠다 할때 sorry, I'm busy 하면 되겠죠. Sorry, I am busy. 계속해서 미안, 난 피곤해.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나는 멍청하지 않아. I'm not I foolish. am not foolish. 난 멍청하지 않다가 뭐라고요? I'm not foolish. 그렇죠. foolish의 뜻은 어리석은, 멍청한, 어떤 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는 멍청하다죠, 이건. 그렇죠. 난 멍청하지 않다 하려니까 I am not foolish. 이런 거고요. I am not foolish. 오케이. 그럼 넌 멍청하니? 라고 물어볼까요? 넌 멍청하니? 그렇죠. Are you foolish? 하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겠죠. Are you foolish? No, I'm not foolish. 네. I am not foolish. 그 다음, 난 배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그리고 집에 제발 치즈 맨는 거 가져가고 책 다 읽는 거 가져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야 돼. 서에 늦게 와가지고. 아, 이거 어제 선생님이랑 봤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